화창한 가을날, 오늘도 좋은 이웃들 봉사단이 거리로 나섰습니다.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나 아동들이 있으면 저희 복지관으로 연락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왔는데요. 네.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, 여기. 아, 네,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. 네.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공공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면서 이제 진행하고 있지만 그게 한계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면 더 많은 어려운 이웃이나 뭐 아동들을 발굴해가지고 그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홍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아동들을 돕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좋은 이웃들 봉사단. 그 따뜻한 나눔의 현장을 지금 찾아가 봅니다. 이른 아침, 한 골목길의 집 앞이 분주합니다. 봉사자들이 일찍부터 찾아와 집안의 짐도 빼고 도배와 장판 교체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. 오래되고 낡은 집이라 손볼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오늘은 우리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약 20여 명이 참여하여 재능 기부를 하고 있고 작업 후에 어린이들이 있다 보니까 새로 구입한 이제 책상과 의자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 새 아이를 위한 공부방 만들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어디 뭐 선배님 부식돼가지고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. 애들이 기관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상당히 손상이 많이 가거든요. 어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봉사자들의 손길이 더 꼼꼼하죠. 며칠 전부터는 정화조와 오수관 공사도 시작했는데요. 다행히 잘 마무리돼 가족은 앞으로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. 막내 만 3살로, 예, 둘째 만 5살. 네. 첫째는? 첫째 놀러 갔어요. 만 9살.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집은 오래되고 낡아서 수리하고 정리하고 싶어도 엄두가 나질 않았는데요. 오늘 도움의 손길 덕분에 가족은 큰 숙제를 끝냈습니다. 여기는 그 베트남에서 온 조카가 사는 방이었는데 저기가 공부방 하기에는 너무 그 환경 여건이 안 좋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바꿔서. 공사와 정리도 어느덧 막바지.